반드시 전달하고 남겨야 될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후대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전달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오직으로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전도자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하실 것이고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일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렘넌트고 우리 후대들이 그 남은 자 렘넌트의 대열 속에 있는 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들을 함께 축복하고 또 옆에 있는 전도자들을 함께 축복하며 오늘 이 찬양을 고백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여 일어나라.
힘입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우리가 전달해야 될 복음운동, 여호수아 세대 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조차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하고 후대에게 복음 각인하는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각인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참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임이 결론 내려지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 여름에 진행되어질 모든 렘넌트 훈련을 놓고 또 함께 참여하는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 원에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 주지 않으면 기쁨으로 영원 속의 렘넌트 찬양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플랫폼 마스터한테 안테로 플랫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플랫폼 나는 기도로 세상 지키는 하수구 이사치 나가여 그리스로 전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또 이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들로 그리고 후대를 남기는 남길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요한 렘넌트의 언약을 함께 붙잡고 반드시 전달해야 될 그 렘넌트 운동 마음에 담으며 우리 함께 구루터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찬송하니 들을 터기
제자의 길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